2022년 9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소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몸이 불편하여 병원으로 멀리 출타 중에 있어온 우리 주님께서 그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온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사상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다. 이 순간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 아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옛날 말을 하기 좋아하고 지나간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자기한테 힘든 현실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일로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것은 모두 다 내가 과거에 불행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난 날을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미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착하면서 오늘 대충 사는 거야.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오늘 당장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과거에 또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 지금 현재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제나 원망과 후회와 또 참아야 돼. 내가 지금 참으면 앞으로 잘 살 거야.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것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나 톨스토이가 오늘 우리에게 한 말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왜 그럴까요? 현재가 곧 과거, 미래가 곧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행복한 과거도 없고 행복한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지금.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박영국 집사님 저 혼자 반을 다 했잖아요. 네? 저것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산 거예요? 행복하게 산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오늘 하루를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정한준 집사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모래를 저 바닷가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오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보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안 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목표가 뭐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신경을 안 써. 오늘 현재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예수 천국이니까 구원은 죽어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오늘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탕자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대충 아시겠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와 똑같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와 똑같다. 그러면 탕자 이야기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다 까먹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구원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몇 번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오늘은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고 첫째 아들 얘기. 야,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 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떻게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그러면 첫째 아들은 착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도 안 쓰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언제나 순종적인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안아주고 이러니까 잔치를 메꾸고 하니까 첫째 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아, 자기는 아버지한테 나는 진짜 아버지한테 열심히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아니 저 새끼는 지금 나가서 돈 다 쓰고 들어오면 지금 뭐가 이쁘다고. 어? 아, 아버지 너무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니 이거 읽을 때 내가 첫째 아들이다 생각하고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색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네.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죠?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에요.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좀 뭐라해야 되는데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서운한 게 뭡니까? 진짜 서운한 게 자신이 항상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소문난 효자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있을 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데
아니 저놈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왜 그렇게 살았는데? 야,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아버지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아, 수소소에 함께여 온다. 내가 너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모든 재산이 바로 내 것이 아니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 듣고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뻤는지 슬펐는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 아들이 입에 귀에 걸렸는지 입이 튀어나왔는지 상상을 해봐야 첫째 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준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살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집에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버지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집에 뭡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지꺼야. 다 지꺼라고. 그런데 지가 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처럼 이 아버지 모든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자기한테 재산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불효자든 상속받게 돼 있어요. 재산은 저절로 상속받게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법은 특히 더 그래요. 장자한테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절대로 둘째 아들한테 못 줍니다. 그건 법이 그래요. 근데 불행히도 첫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자인 줄 모르고 종처럼 아버지를 대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나는 거지. 왜? 자기는 더 잘했으니까. 아, 나는 그렇게 잘 보였는데 아버지한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첫째 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첫째 아들. 아니,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이제 막 갓 들어온 처음 사람한테, 아, 목사님 너무 잘해주네?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 아,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는 이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5년 이상 다녔는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과 같이 자신이 상속받는, 저절로 상속받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런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다? 첫째 아들의 신앙이다. 구원은 오직 죽었으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은 내 삶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한다?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야. 첫째 아들처럼. 자신이 재산을 다 저절로 받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긴 그 첫째 아들이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맨날 긴장 속에서 살까? 아,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럼 네. 다행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들에게 하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내 끼다, 내 끼다. 경상도 말 참 재밌죠? 내 끼다, 내 끼다. 이게 저희 다른 지방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내 끼다, 내 끼다. 지금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첫째 아들아, 누려라, 누려라. 저절로 이 재산 다 네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시작!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할렐루야.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여겨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3일 동안 죄 짓고 살았습니까? 안 짓고 살았습니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빨리 솔직하게 드러나요, 빨리. 예?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저도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눈으로 드러난 죄도 있고, 또 누가 쳐다봐도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어. 그러나 자기는 알아. 자기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도 다 주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어림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인으로 여겨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는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위험에 빠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삶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의인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의인입니다. 세상 것들 마음에 품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똥밭에 물러도 어디가 낫다? 이성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안 좋은 거면 그런 말이 다 있겠어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영생은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영생은 오는 세상.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 하면은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지금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새롭게 오는 세상,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세상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구별되는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란 뭐냐?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세상으로 오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생이 우리가 죽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자꾸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나? 그러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왕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바로 사형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우리 삶을 다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삶과 가정, 교회, 일터 모든 곳에서 영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이 순간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몰라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새가 집을 짓고 많은 새가 울창한 그 겨자나무에 깃들일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별 효과가 없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 해.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구속당하기를 소망하면 반드시 겨자씨가 울창한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기도? 주기도 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좀 힘들거나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참으로 복되다. 이 상속자 뭡니까? 재산 상속받는 사람이잖아요. 상속 좀 받을 거 있습니까? 상속받을 거 있어요? 나 받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봐. 저절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고 이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좀 낫겠죠, 삶이. 구원 받기 전에, 상속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멸망받아서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간이라도 빼주고 싶죠? 내 자식이 예를 들어 심장이 뭐 탈이 났어. 내 심장이라도 뺏어 주고 싶죠? 그게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보다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지독합니다.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 부모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끼 다 네 끼다. 내 끼 다 네 끼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끼 다 네 끼다. 오늘 설교 제목 내 끼 다 네 끼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다 우리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부자예요. 까불어 봤자 인간이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봤자 하나님보다 많진 않아요. 그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게 됩니까?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네가 자랄 때까지는 네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돈이 없으면 나중에 야, 내 걸베이가 돼갖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들어가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돈 떨어지면 거지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도 그런 노후 대책 그런 거예요. 죽으면 늙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의 돈이 4억이라는 4억. 4억은 있어야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억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가난해지면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택시 타고 갈 거, 버스 타야 되고 비참해지거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우리 불안을 돈이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불안, 노후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뭐. 그러고 채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는 거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떠나면 늙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 존중받고 대우받고 선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님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에 쌀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면 가만 둡니까? 신방 다니는데 뻔히 알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데.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네요.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에 쌀 가마니가 두세 가마니가 들어가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가장 복되고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개런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알아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언제 누려라? 현재 지금 바로 누려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다스림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끼다 믿기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호두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하나님, 돌발성 난청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영생의 그 발걸음이 가볍고 새틀처럼 가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만 권사님의 생을 희석이하에 그 생을 늘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생을 10년, 15년, 20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장로님께서 함께 계실 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믿음이 단단해지게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썰개에 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또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